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의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홍더의 울지 마라 리듬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. 먼저 이 강의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고,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강의들이 계속 올라옵니다.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꼭 눌러놓으셔야 되게 좋고요. 또, 요 악보가 또 필요하신 분들, 요 악보가 들어가 있는 또 교재에 또 중고급 애들이 악보 모음집 2집에 들어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자, 우리가 요, 이 리듬의 변화에서 뭐냐면요.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듬을 살려줘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에요. 제가 별 표시로 할 건데요. 별이 하나가 있고, 두 개가 있고, 세 개가 있습니다. 이세 개는 더그 부분을 확실하게 살려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해석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저의 기준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. 참고를 하시고요. 자, 첫 번째 마디에서 볼게요. 첫 번째 마디에서는 딱히 뭐 어떤 그렇게 어려운 리듬이 없는데 여기 부분, 여기 같은 경우는 별 하나 정도 해서 이 리듬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. 따다가다다, 따다가다다. 따다가다다 따따따 따따 따다가다다 라시라솔라 라시라솔라 요거 리듬 연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요거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시고요. 다른 또 요런 부분도 한번 볼게요. 조금 더 리듬 보면 여기 부분 있어요. 여기 부분 리듬 조금 리듬은 뭐 어렵진 않은데 손가락. 손가락이 엉킬 수가 있어서 따라다 빠람. 자, 여기 세 개를 하고 요거는 다른 거예요.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내가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시라솔 그다음에 따람 레샤미 하고서 따라다 빠람 여기에 약간의 브레이크를 주는 게 좋아요. 요 공간과 여기 사이에 공간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. 뭐 다른 부분에서 리듬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자 여기 같은 경우가요 보면 여기에 이제 싱코페이션이 반박자 8분 쉼표가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 레둘셋넷레둘셋넷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레둘셋넷 요건 박자 네 박자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레둘셋넷읏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레미레미레시라 따리라리라라라 따리라리라라라 여기 부분을 조금 살려주셔야 돼요. 여기 같은 경우 여기는 별 하나고 여기도 별 하나입니다.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애드리브로 약간 넣어본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리듬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. 우리 네 번째 마디에서 한번 볼게요. 여기에서 이런 것들 따다디다 따다디담 여기 요거 요런 리듬 따다디담 따다다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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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다다 천천히 이렇게 됩니다.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리듬 여기 같은 경우도 별 하나예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. 이렇게 하고 별두 개, 처음으로 별두 개가 나왔어요. 여기 같은 경우는 따라라라라라라 여기서 요 트릴과 요 트릴을 살려줘야 돼요.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리듬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따라디라라라라 천천히 해볼게요. 빠라디 따가다 빠따라리라 조금 빨리 해보면 따 여기 꾸밈음을 빼고 한다면 라시라다라라라 라시 라시라따라라 라시다라라라라라 라시야 따라라 따라 따라라 라시라시다라라라 라시야라라라 라시라시라솔라솔비레 그쵸 여기 리듬을 좀 살려주면 이 노래에서는 조금 더좀 신날 겁니다 이 부분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
여기 별 하나죠. 미솔라 따라 따가다가다 따라 따가다가 라시시라시라 라시시라시라 솔 라시시라시라 솔 따라 따라다라다 따라 따라다라다 요렇게 리듬을 살려주시면 됩니다. 얘랑 얘랑 다르다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요거까지는 이제 리듬 1탄 강의였고요. 이제 리듬 2탄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훈이었습니다. 2탄에서 봬요. Thank you.